손으로 가는 이제 잘 양보하자. 추울 때는 빈손으로 가도
짠하고 멋있게 음악을 듣게 해야 되거든. 그건 그렇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그래도 전국에 우리 품마님들이 각설에 타령을 해도 거짓 다 잘하시지만 나처럼 쨍깐하고 아담한 각설이는 처음 보죠. 처음 보죠. 내가 아무래도 부상해서 많이 진짜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에 두루두루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전국에 우리 품바님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국민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 솔직히 저는 원래 정통적인 품바가 아니라 제가 동그라미 국민을 단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노래가락 보담도 새롭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내가 그냥 이벤트로 한번 나와봤어요. 근데 분위기는 별로 투정치 분위기네. 깜짝이야. 그려. 네, 그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우리 참 반원이 나와서 난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그냥 죽을라 그래. 예, 그래서 제가 떡본짐에 제사를 한다 했다고. 그래도 내가 나왔으니까 나 혼자 다 할게요. 아이고, 이번에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내가 이제 그 민요가락 설잡고 치면서 민요가락 하는 게 있거든요. 청춘고백 뱃노래 메들리 있죠? 예, 청춘고백 뱃노래. 예, 짧은 거로 하나 갑시다. 왜냐면은 긴 게 있는데 긴 거 하면은 내가 저거 더 죽을 것 같아. 그냥 대충 하다가 들어가려고요. 아, 나 하나 주려고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런 엔진을 시골질 못 내잖아. 그래서 제가 장구를 안 놓은 거 아닌데 키 큰 거 조금 그거 한번 내가 지금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한 팀이면은 그냥 더우면은 그냥 좀 시원하면서 설렁설렁 하는데 뭔 그리들이 때가 좀 많이 와갖고 장사가 안 돼도 우리는 관객이 많은 게 난 그걸 원하네. 뭐 장사를 뭐 오늘 안 되면 뭐 내일 하면 되고 내일 해갖고 물건 안 하면 모레 하는데도 모르도 열심히 해갖고 물건 안 팔리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어버리면 되네. 응자고 하는 거고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만나는 건 쉬고 좋은데 많이 웃경자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갑순이 품마님들이 공연을 하면은 많이 웃고 즐기는 게 그게 인생 살이네. 맞지요? 솔직히 내가 할 줄은 아니지만 우리 품마님들이 공연 잘하는데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중간중간에 뭘 팔 때마다 쟤네들은 그냥 공연만 하지 자꾸 뭘 판다고.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돈 벌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열심히 따주름을 흘려가면서 금방에 고생의 대가를 한 거니까 우리 식구들이 뭘 판다고 해서 절대 뭐 인상 찌푸리고 그러지 말아요. 나 이래봬도 나는 진짜 키는 찌감해도 나 돈 겁나게 많아요. 왜 많냐고 물어봐. 나 진짜 돈 많다니까. 맞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애가 좀 깜찍하게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나보고 이쁘다고 자꾸 날 만지네 내 몸을.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뒤에서 오늘은 안 튕겨 저분들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성희롱으로 고발한다고 그래가지고 합의를 받아갖고 내가 돈이 겁나게 많으요. 그렇게 생겼지. 이래야 웃지 뭘. 그래 그러면은 저 청춘고백 뱃노래가락 한번 가봅시다. 자, 열심히 잘해보라고. 제가 원래 좀 이 분담을 안 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사실 딱 세 마디만 해. 근데 이상하게 근무복만 입으면 말이 조잘조잘 잘 나오네. 자, 아무쪼록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잘해보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뱃노래 청춘고백 가자.
이렇게 부위에 흥이 많으신 우리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더 할까요? 네. 이번에는 난 민요가락으로 할까? 네. 길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물건 안 판다고. 알았죠? 진짜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편안한 자세로 딱 앉아서 구경하고 가시면 되네. 자,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미니언 메들리로 한번 더 시원하게 가봅시다. 예, 오늘 토요일인만큼 최고의 파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됐으면 열심히 잘해보라고 다시 한번 인정 분발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미녀도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요거 트로트 하나 해드릴까요? 트로트? 트로트 좋아하세요? 갑자기 좀 이상한 분위기가 나는 뭐 안 팔아요. 어? 그러면 나 저거 하나 갑시다. 그거 우리 김혜은 씨의 신미아리 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하나 할게요. 아, 이거 장구를 메고 가니까 내 키가 더 작아지나 보네.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서장구를 그냥 흉내만 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따가 노래 하나 하고 우리 어머 오셨어요. 오늘 많이 오신 분들이 막 많이 오셨네요. 오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저거 신미아리 곡이 하나 할게요. 뭐 아까 우리 최민수님이 물건 팔 때는 판다고 다 토끼더니 저 밑에 갑순이가 또 물건 파는가 보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공연하다가 뭘 팔면 저 밑에 품바님한테 갔다가 저 밑에 있는 품바님이 또 뭘 팔아. 얼른 재석이 와. 여러분들은 복 터졌네. 그래요. 나는 다른 품바들도 정말 공연을 잘해요. 저희 못지않게. 근데 구경을 하시고 물건을 살 때는 울지 않아서 사. 가야지. 어떻게 하라고요? 구경은 다른 데서 하고 물건은 우리 집 구석에 와서 사면 되네. 난 그런 걸 원하네. 나 이러니까 키가 많구나 봐. 웃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 뭐냐. 야 봉사만 나를 봐. 어디도 이쁜 여자와 짓듯 이러라고. 그래서 내가 신비아를 꼽게 하나 헛게요. 헐는데 가슴에 손을 놓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한번 팔면 안 될까요? 되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고 이렇게 관객이 많이 왔을 때 흥을 많이 도갈랐을 때 기분이 좋아질 때 그래서
때는 하나 바로 연결해 줘야지. 우리 손님들이 쳐다려가지고 가만히 있잖아. 우리는
불닭만 하나 먹고 장구를 한번 노랫가락 없이 음악에 맞춰서 장구를 한번 쳐드리고 이제 우리 아까 좀 전에 제가 나오기 전에 누가 공연을 하셨죠? 천일군마님이 정말 또 멋진 그 뭐더라? 경광쇠쇼? 쇼쇼쇼? 경광쇠쇼? 요거 하나 보여드린다고 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준비됐으면은 군사랑은 조금 템포를 좀 감아주세요. 장구 치면 하세요. 음악이 더 커졌네. 이러고. 다시 한번 가봤으면 차렷! 다가 경례!